오늘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의 12년 만에 새롭게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재밌게 읽으셨다면은 이 부자들의 음모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 번의 영상을 거쳐서 계속 이제 그 부자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계속 리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턴다고 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예요. 은행은 우리의 돈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턴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공황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 대공황이라는 건 뭐죠?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서서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 위기처럼 팍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경제 위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IMF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은 몇 년 동안 지속할까요? 실제로 1929년, 1930년 이때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몇 년에 지속됐을까요? 보기를 4개 드릴게요. 1번 25년, 2번 4년, 3년 16년, 4번 7년입니다. 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7년도 가장 짧은데 굉장히 길죠? 25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뭐 4년, 뭐 4년도 있을 법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답은요 바로 25년입니다.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입니다. 1929년 9월 당시에 이제 미국 지수예요. 미국 그 주식 지수 최고 주가가 381포인트입니다. 1929년 당시에. 근데 이게 1932년에 7월 8일에 41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381포인트에서 41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가 지금 3000이죠. 이게 10분의 1 된 거예요. 300이 된 거예요. 코스피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41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럼 언제 다시 381포인트로, 그러니까 전고점인 거죠. 언제 다시 381포인트 올라왔나 봤더니 무려 1954년이었다는 겁니다. 1954년. 이걸 계산해 보면은 1932년부터 1954년 이때를 보면은 이걸 계산해 봤더니 25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25년이나 대공황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황에 대해서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차이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경제가 어렵고 경제 위기에 닥쳤는데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같은 경제 위기, 같은 공황을 맞이하는 두 아버지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아버지의 공황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가난한 아버지의 경제 위기. 불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아버지의 아버지, 즉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대공황으로, 근데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다 자영업자 힘들고 기업들도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 이것이 대공황이 닥쳤을 때 실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기업도 망하고 뭐 집도 날라가고 모든 걸 다 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로버트 키요사키 아버지는 이 대공황 때 굉장히 힘들었죠. 집안이 가서 기울었으니까요. 모든 사업이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경제가 불안해서 내가 먹고 살게 걱정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안정성이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가난한 아버지는 공황을 경험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결론 지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아버지 때도 공황이 닥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의 아버지인 거죠. 대공황 이전에도 이 부자 아빠는 그 집안은 그 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병으로도 고생하다 돌아가셨고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서 이제 부자 아빠가 이제 부자 아버지가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제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이제 부자 아버지가 된 건데 이 공황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하면은 단어가 좀 어려우신가요? 인플레이션은 어떠신가요?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입니다. 네, 물가 하락으로 인한 뭐 경제 공황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플레이션에 인한 공황은 뭐냐?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930년대의 그 미국의 대공황,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는 왜 대공황이 왔냐? 미국 달러가 여전히 진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황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금고에 금과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그 증서가 곧 달러였는데요. 그건 제가 1편, 2편에 계속 설명드렸죠? 혹시 이 부분이 잘 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1편과 2편 영상 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건너뛸게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확실히 금이다. 금을 맡겼다라는 보관증 같은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관증은 곧 금과 똑같은 거죠. 언제든지 내가 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 달러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독일도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겪죠.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을 봤습니다. 그럼 독일의 그 공황 왜 왔냐 봤더니 미국과는 반대로 그 돈의 가치, 그 미국의 아니 독일의 그 돈이 잉크로 금액만 표시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왔다고 로버트 키오사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독일에서 어떤 여자가 빵 한 덩어리 사기 위해서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 갑니다. 워낙 그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뭐 1,000원, 2,000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짐수레 가득 채워서 갖고 가야지 빵 한 조각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은 고르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빵가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빵값을 지불하러 수레를 이제 가지러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돈은 바닥에 다 흩어져 있고 짐수레만 버리고 손수레만 훔쳐갔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돈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 물건, 손수레를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경제 위기는 왜 터졌냐? 이거는 아까 미국과는 반대로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만큼, 종이 조각보다 어쩌면 더 못하게끔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 돈을 그렇게 뭐 신뢰하지 않고 신용하지 않고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오는데 이건 화폐의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인이 뭐 부르주아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라든지 뭐 이런 특정 사람들이 사람들의 돈을 뭐 훔쳐가고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부를 훔쳐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 부를 훔쳐간 시스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 이야기 위해서 돈의 진화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돈이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했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물물교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돌멩이 갖고 가면은 상대방이 토끼 갖고 오고 그렇게 돌과 토끼를 바꾸는 식의 물물교환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상품화폐입니다.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이 이제 화폐가 되는 단계예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뭐 금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쌀알이 될 수도 있고 뭐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정한 상품이 이제 화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태환화폐라고 해서 이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달러가 금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금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금 보관증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 종이 조각이 달러지만
단순히 그 지폐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그 뒤에는 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금 보관증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조각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금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뭔가 실물적인 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화폐가 이제 태환화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분 지급 준비 태환화폐로서 뭐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금을 맡겨요. 그리고 이제 금 보관증으로서 달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금 영수증, 금 보관증인 달러를 갖고 교환을 하지, 실제 달러 그금 보관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을 찾아가지고 다시 달러를, 그 금을 보관해서 달러 보관증을 새로 받아서 그것을 막 공유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안에 있는 금은 그대로 있네? 근데 사람들이 금 보관증 갖고 물물을 교환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맡긴 금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짜 거의 없다.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금을 100톤 갖고 있으니까 그금 영수증이, 금 보관증이 100톤만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 200톤이 있어도 사람들은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종이만 보고서 당연히 그 은행에 금이 200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금은 원래 100톤밖에 없어서 100톤만큼의 보관증만 발행할 수 있지만 아, 이거 가만히 행태를 지켜보니까 야, 200톤까지 우리가 몰래 해도 이거 사람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게 없다. 걸릴 일이 없다. 그러고서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금과 연동이 좀덜 되어 있는 그런 금 보관증을 막 남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이제 부분 지급 준비 태환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안화폐인데 불안화폐라는 것은 이제 금과 달러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달러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 같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은 뭐 달러로 금을 사는 것이지 달러가 금 보관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화폐라는 것은 정부가 그 가치를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돈인 원화에 대해서 내가 1,500원 갖고 있으면은 뭐 컵라면을 사 먹든지 뭐 빵을 사 먹든지 음료를 사 먹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조각이 원화라는 그 율곡이 선생님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이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이 가치가 있다고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 그게 화폐로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종이 조각이 아그 지폐가 그 신사임당 5만 원권이 율곡이의 5천 원권이 뭐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더라도 이상할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연동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군요. 뭘 보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아이 5천 원짜리니 5만 원짜리는 가치가 있어라는 그 믿음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는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불안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연동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 그게 불안화폐다. 그게 오늘날의 화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로버트 키오사키는 왜 보이지 않는 은행 강도를 이야기했을까요? 은행이 왜 우리의 돈을 털어간다고 했을까요?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이제 고객들의 돈을 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란 건 무엇이냐? 제가 아까도 뭐 금, 뭐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100톤을 맡겨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0톤을 모두 찾으러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금을 내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톤이 있지만 200톤만큼의 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급 준비율이 뭐 12대 1이다. 이러면은 은행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입금을 하잖아요. 은행의 금고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100만 원을 기초로 해서 은행은 1,200만 원까지 일종의 금 영수증, 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100만 원만 있으면 은행의 금고에 돈이 100만 원만 있으면은 1,200만 원까지는 그냥 대출을 막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1,200만 원 대출해줘도
그것을 은행에 동시다발 찾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충분히 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그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에 그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해서 은행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예금할게요. 그럼 나한테 5% 이자, 5% 이자는 뭐 그냥 예시예요. 지금 맞지 않지만. 그럼 저는 이제 1년에 5만 원 받는 거죠. 100만 원을 입금하고 은행한테 5만 원 받습니다. 그 은행은 내가 맡긴 100만 원 덕분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12대 1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12대 1이니까 100만 원의 12배인 1200만 원 어치를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 때문에. 그러면은 난 100만 원을 맡겨서 5만 원을 버는데 은행은 이 내가 맡긴 1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1200만 원을 대출해주니까 그것도 5%가 아닌 그것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10%로. 그러면은 나한테 은행은 뭐야 5만 원 주고 은행은 대출로 해서 120만 원을 버는 거죠. 115만 원을 버는 거예요. 완전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왜 이게 은행들이 왜 고객들의 돈을 털어간다고 표현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제 돈은 100만 원인데 은행에서 임의로 뭐 가상이든 뭐든 1200만 원의 돈을 사회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사회에 불어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이 시중에 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노트북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만 원을 줘야지만 노트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통장에 100만 원 맡겨서 105만 원이 됐을지 몰라도 노트북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사실상의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옛날에 1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노트북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것이야말로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털어가는 거다, 지금. 로버트 크로사키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예금 보험입니다. 예금 보험. 예금 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한 제도가 아니라 은행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주장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이 망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5천만 원까지 뭐 어떤 은행이든 은행이 망해도 그 국가가 뭐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게 예금자 보호거든요. 얼핏 생각하면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왜 은행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로버트 교사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는 뉴스, 은행이 어렵다는 뉴스를 들리면은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돈을 다 못 찾죠. 은행이 망하면. 그러니까 다 은행에 내 돈을 망하기 직전에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돈, 맡긴 돈 달라고 해요. 근데 은행은 돈이 없죠. 왜 돈이 없죠? 아까 말했지만 100만 원 맡기면 1200만 원씩 막 대출해 주니까 은행 금고에는 돈이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하면은 그 돈이 금고에 없어가지고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행 파산하고 말죠. 그렇죠? 은행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이 망한다는 뉴스를 듣고도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둬서 얼마까지는 국가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하면은 그때 냅둔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거는 사람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예금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은행을 보호해주는 제도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은행이 망하면 너무 이제 우리 사회 피해가 크니까 구제금융이라는 걸 하죠. 이 구제금융에는 당연히 우리의 세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돈들 가지고 결국은 은행 살리고 은행 망하지 않게 도와주고 결국에는 뭐 은행에 계속 돈 잘 벌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은행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돈을 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처럼 정말 은행들이 우리의 돈을 털어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의견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100만 원 맡겼는데 나한테 5% 주고 은행은 그보다 훨씬 비싼 대출로 훨씬 많은 액수를 대출해 줄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 상승의 불보도 뻔한 거고. 근데 내가 받는 이자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겉으로는 은행에 찍힌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은 내 돈의 액수, 내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제도가 뱅크런을 막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 이게 사실은 예금자 보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을 돕는 제도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털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 우리 사회가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들의 음모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의 음모를 깨닫고 우리는 부자들의 음모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부자들의 음모에 저항하고 그들의 음모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음모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테니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